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닥 시즌 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장이 끝나고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닥터스닥 또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성현 주식 닥터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 실행시켜주세요. 그리고 TV 화면 오른쪽 QR코드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폰 상단 나와있는 웹사이트 클릭하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100원의 문자 샵 3772 참여 방법입니다. 자, 우프로를 입력해 주시고요. 샵 3772 누르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맛 수익률, 저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프로 세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수익자리 검색식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샵 3772 우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를 정말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50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자, 샵 3772 마찬가지 번호로요. 우프로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세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에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끌겠다. 오늘의 주식 닥터는 우성현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는데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먼저 좀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유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또 4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들 살펴보면 뭐 S&P 500 지수부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스닥 관련된 지수들도 오늘 무르무는 흐름세가 좋진 않았는데요. 다우존스는 약보합, 나스닥, S&P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칩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우리 시장도 좀 받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발 미중 갈등 재개 조짐으로 인해서 국내 투심도 위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마감됐는데요. 어떻게 오늘 시장 흘러갔었는지 유가증권 시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그래프 보시죠.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미중 갈등이 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타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장 초반 대비 오후장에 조금 더 저점을 낮추게 되면서 2415포인트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또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움직임들 나타났고요. 기관에선 더 강하게 매도한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 때문에 오늘 지수도 주르륵 밀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2%대로 깊게 밀리면서 800선 붕괴가 됐는데요. 이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수급 동향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은 저가 매수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천억 원가량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1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았습니다. 시장의 크게 특징주 두 가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재생에너지주 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에너지 이슈와 더불어서 정부 제도에 대한 지원들이 있을 것이다. 격포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이 격포제로 모멘텀 받고 올라갔습니다. 광림은 오늘 상한가 안착이고요. 8후 4%대, 대명에너지도 19%대로 강하게 슈팅 쏘아올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두 번째 특징주는 살펴보실 텐데 아무래도 피해 복구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또 향해서 돌진해 오면서 벌써부터 수해 복구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들 살펴보시면 코리아에스틱 그리고 광림 관련된 에너지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코엔텍, 뉴보텍, YN텍 관련된 종목들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장에 대한 섹터들 점검해 봤다면 시장도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딱 보셨을 때 좀 어떤 네. 느낌이 드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방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온 그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좀 밑도는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고 아무래도 시장이 경계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또 미국에서 대중관세 인하에 대한 철폐 가능성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또 중국에서도 오후에 나온 기사로는 서부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전면 봉쇄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또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개별 테마주 장세가 순환매되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라도 지난번 하락장에서도 강세 테마를 유지했었던 그런 태조 이방원에서 오늘은 또 풍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크게 이어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률 상위 순위를 좀 보면은 피해 복구 또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하락장에서 대체적으로 품절주로 알려져 있는 양지사라든지 신라섬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1%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의 오늘 어제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일단 2415포인트 선까지 직전 저점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라 여기가 내일 또 이탈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2370포인트 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가를 좀 일단은 하락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인 780포인트 선, 782포인트 또는 775포인트 라인을 좀 잡아줄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 보셔야 되고 여기가 이탈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60포인트 선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선물을 다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 6월 달에 많이 빠졌던 신용 잔고가 다시 지금 19조 3천억 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좀 테마별로 움직임들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깜짝 상품 또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참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3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외국인과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8월 동안 보면 한 달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가 또 LG 엔솔이거든요. 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누구를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외국인들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역방향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이따가 강의를 드릴 부분에서도 말씀을 짧게 드리겠지만 가격이 싸졌다고 그냥 무조건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물을 타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차 전지 종목들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 이후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장기 박스권을 횡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평
소형선들이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그런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 아,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 또는 21선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목별 투자자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연기금에서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약 한 달간 수급을 보면은 약 70만 주가량 지금 쓸어 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하락권에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최근에 그 박스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돌파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도 잘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현재는 21선, 5일선, 11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수급과 함께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주들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653 자리를 걸쳐서 지금은 1년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5일선이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하락 구간에서 최근에 뭐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좀 부양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급락 이후에도 다시 한번 21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좀 급락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1년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풍력과 또 연관이 또 되어 있고 원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모아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LG엔솔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 돌파 이후 정배열 초입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좀 흐름들을 따라가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앞서 말씀드렸던 또 특징주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명 에너지, 유럽의 풍력 에너지 확대된다 뭐 이런 모멘텀 받고 오늘 굉장히 네. 높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그동안 너무 잘 갔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좀 멈추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거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또 원유를 가지고 지금 무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로 계속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원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 또 가격 조정을 좀 보이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은 좀 모아가보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거나 주가가 이평선과의 이격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수렴하는 구간,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고 수렴하는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그런 구간에서의 접근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명에너지가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차트를 보시면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19%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장 내일장 유튜브에서 월요일날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네.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박스를 계속 돌파하면서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눌림 구간에서 21선 지지를 받아주느냐 그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는 매매는 하지 않으실 것을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계속해서 태양광 풍력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S에너지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역사적인 지금 거래량들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서 한 5,600원 이 정도 라인까지 밀리면서 주가가 지지를 잘 받아준다고 하면은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태양광과 풍력 관련해서 SDN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우상향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는 상승 박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풍력 관련해서는 또 동국 SNC 이 종목도 많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도 저점을 딱 잡아놓고 이런 박스권을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추세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박스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태양광, 풍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풍력과 태양광 쪽도 관련주들 얘기해 주신 만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성애 전문가님 주식닥터의 정보들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스윙자리 조건 검색 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스윙자리 조건 검색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자세하게 들어가는 방법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죠. QR코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QR코드로 바로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3771을 입력하신 뒤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빨간맛 수익률, 저는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또 그런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샵 3772로 5%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스윙자리 검색식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 하나 깜짝 상품이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 3일이면 그거 너무 받고 싶어요. 세력주들은 어떤 종목을 사는 걸까요? 전략은 좀 어떻게 잡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가 아닌 세력주의 시각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샵 3772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동평균선 파헤치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상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파헤치기에서 이동평균선의 활용편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서 바로 계속해서 두 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동평균선은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 모든 교육이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뒤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연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앞에 내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난주 수렴과 발산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평선의 배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를 잠깐 복습을 좀 하고요. 오늘은 활용편에서 좀 가볍게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이동평균선이 한 점을 기준으로 모여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단기부터 장기까지, 즉 5일선부터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이런 이평선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1년 내, 그 기간 내에 모여있는 이평선들, 예를 들어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모여있다. 그러면 60일 동안에 매수한 모든 투자자, 또는 240일선까지 같이 모여있다 하면 240일 동안 1년 이내에 매수한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투자자들이 모두 다 보합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으로 발산 또는 하
하락으로 발산을 하면서 매수세가 붙기도 하고 매도세가 붙기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산이라는 것은 수렴과 반대로 한 곳에 모여있던 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상승 발산, 즉 상향 발산과 하락 발산, 하향 발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발산이 되면은 기간 내 모든 매수자들은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보합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압력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의미하는 그렇게 짧은 수익으로 수익이 나면 바로 팔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가 수렴에 있다가 상승 발산이 시작이 되면 매수자들은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 심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더 키워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돼서 추가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승 발산, 상향 발산이 되면은 쭉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하향 발산이 되게 되면은 기간 내 모든 매수자들은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도가 커진다. 그리고 비중 축소를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내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너도 나도 빨리 팔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팔기 단 1초라도 빨리 팔기 위해서 매도를 막 누르게 되기 때문에 더 매도의 압력이 커진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와 발산 구간에서의 매매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의 매매 포인트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느냐 제가 원터치 투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평선들을 꼭 126일선 저와 같이 251일선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120일선, 241선, 6개월선, 1년 장기 이평선을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원터치, 투터치 매매 기법을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평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이런 구간에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빨간색 5일선, 20일선, 노란색, 파란색 11선, 그리고 연두색 61선이 같은 곳에 지금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머리 위에 있는 이 이평선을 터치하는 매집봉들이 많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을 때 126일선을 터치하는 이런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6일선을 터치하는 윗꼬리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는 252일선까지 터치를 하는 이런 윗꼬리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 하방 지지를 잘 받으면서 이평선은 지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평선 지지를 잘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밀림이 없다면 이 앞에 매물들 여기서 쌓여있던 아예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장중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양봉 캔들, 윗꼬리 양봉 캔들이 자주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 짧은 트레이딩 구간을 5%에서 한 10% 정도가량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된다 해서 원터치, 투터치 알려드렸고요. 자, 제가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제가 8월 1일 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공략주 IB 김영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현재 126일선 또 252일선을 한번 터치하는 원터치 투터치가 같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려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다시 한번 또 지금 2년 장기 이평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익률이 약 12%가량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수렴 구간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8월 18일 날 닥터스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평선이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면서 계속해서 126일선 또는 252일선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또 252일선을 터치하면서 수익 구간 14%까지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렴 구간에서는 원터치, 투터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승 발산 구간에서 우리가 하락 발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상승 발산 구간에서의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수렴 구간을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가 나오면 그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7월 18일 날 빅머니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드리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오면서 매수가 기준으로 약 41%의 수익이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 구간 여기서부터 하락이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다가 점점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최초로 발산이 시작됐죠.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는 다시 이평선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가 이 박스 상단, 이 아래권의 박스 상단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래서 상승 발산 구간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졌던 그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박스 상단을 지지해준다면 매수 포인트를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발산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을 잘 잡으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이게 상승 발산이 시작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학습을 많이 하시고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구간을 못 잡으셨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따라가지 말고 조정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니까 항상 이런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다시 한 번의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지난주 요 시간에 교육할 때도 이렇게 캠시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 그리고 나서 현재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요 박스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이탈이 없다면은 매수 포인트 찾아보셔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지없이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큰 수익을 바라는 그런 목표 수익을 좀 크게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지만 요런 구간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8월 8일 날 또 S에너지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공략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고가 기준 43%가량의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인데 이런 매수 포인트 두 번의 매수 포인트를 주고 이만큼 상승을 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포인트를 잡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길게 만들어놨던 박스권, 즉 여기에서는 이평선들이 계속 수렴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죠. 그리고 강한 주가의 상승과 함께 이평선들이 발산을 시작했고 다시 한번 모이면서 수렴이 됐고 그다음에 정고를 넘어가는 이런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정 구간에서 얘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1년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실제로 상승 발산이 크게 진행이 됐는데 상승 발산 초입을 잡으셨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80%, 약 두 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못 잡으신 분들도 이렇게 따라붙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잡았다,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3, 40% 빼버리고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에 약 3, 40%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버틸 수가 없어서 올라가는 것도 못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윗구간에서 따라잡지 말고 발산이 크게 시작됐다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박스를 지지해주는지 이평선의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포인트를 꼭 찾아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5강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수렴 구간에서는 원터치, 투터치 기법을 활용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고 상승 발산 구간에서는 수박돌 하짐에 말씀을 드렸죠. 수렴 구간 박스를 돌파하고 하락 지지 매수를 한다. 이거 꼭 외우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강이 4강에서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이거 잊지 않으셨죠? 2호, 6호, 3호일 그래서 653 구간 매매를 하시는 게 스윙 자리에서는 가장 안전하고도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구간은 길고 손실이 났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2호, 6호, 3호일
3호일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매매, 방금 말씀드렸던 수렴 구간에서의 매매, 발산 구간에서의 매매가 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골크 조짐에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조정 지지를 받으면, 21선 지지를 받으면 매수한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평선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는 몇 개의 특성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 이평선에 붙으려고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평선과 벌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잡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평선은 주가를 끌어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과 벌어진 주식, 이평선과 주가의 괴리가 있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 시작돼서 크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따라잡지 않는다. 이 종목도 이평선이 수렴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다시 주가의 조정과 함께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앞전에 박스 또는 이평선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수렴 구간에서 매수하는 연습을 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요거는 제가 3강 이평선의 배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승 구간,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이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를 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구간, 역배열 구간에서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해도 이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도 상승하려고 해도 맞고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요거를 꼭 또 기억하시고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배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정배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꼭 끝까지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또 요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선일수록 지지와 저항은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장기선일수록 지지와 저항은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장기선이라고 하면은 최소 6개월, 120일선 또는 1년 장기 이평선, 240일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들은 만약에 정배열일 때 조정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와서 여기가 120일선, 여기가 240일선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나중에 또 기법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40일선도 마찬가지 120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240일선이 닿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온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120일선 그리고 240일선이다. 이걸 왜 설명을 좀 드리냐면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의심해봐야 된다. 왜? 하락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241선이 있는데 이 241선을 지지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이 241선까지 깨고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의 역할을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까지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방 압력이 그만큼 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락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위에 121선, 241선 이렇게 있는데 121선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맞고 떨어지지 않고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또는 241선 맞고 떨어져야 되는 데 맞고 떨어지지 않고 또 뚫고 올라간다. 이 의미는 반대로 상승의 힘이 굉장히 크다.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장기 이평선을 상승 돌파, 하락 돌파할 때는 상승 돌파하는 종목은 유심히 지켜보고 하락 돌파하는 종목들은 이제는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혼자서 분석을 해볼 때 내 종목이 지금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아니면 밑에 있다가 뚫고 올라오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비중 축소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평균선은 각도에 따라서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 5일선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힘이 굉장히 세다.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물론 조정이 나올 때 급하게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도 밑에서 받쳐주는 이평선들이 있다면 충분히 상승 방향에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성은 이렇게 넘기고 이제는 매수하면 불리한 구간과 유리한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수했을 때 불리한 구간은 당연히 수익이 나도 익절을 했을 경우에 수익은 짧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산 게 익절을 하려고 하니까 한 1300원, 1200원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플러스 2%. 반대로 손실이 났을 때는 손절 구간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매수했을 때 불리한 구간이 되겠죠. 그것과 반대가 당연히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 발산 구간에서 이평에 매수했을 때 불리한 구간은 이평 간의 이격도 그리고 이평과 주가 간의 이격이 큰 구간이 바로 매수했을 때 불리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간격, 이평선과 주가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발산이 크게 일어나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정 없이 이거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을 의미합니다. 이평선들의 간격이 굉장히 크죠. 이평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럴 때 전 고점을 뭐 돌파하거나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데서 따라 붙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 구간은 짧고 하락했을 때 내가 손절할 구간은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매수하면 불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평 간의 간격을 보시면 굉장히 넓죠. 반대로 이런 구간을 보시면 이평 간의 간격이 수렴을 하면서 봉 캔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의 지지가 잘 받고 있다면 여기에서 2차 발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렇게 발산이 크게 일어났던 구간보다는 수렴 구간, 이런 구간에서가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불리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다, 쳐다보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매수 시 유리한 구간은 당연히 손절 시에는 손절은 짧게 해서 적고 익절 시에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유리한 구간이 되겠죠. 하락 이후에 이평선들의 수렴 구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수렴 구간에서 이평 간의 이격도 그리고 이평과 주가 간의 이격이 작아지는 구간이 유리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 유리하고 불리하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랜 경험 그리고 학습 능력을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에서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잘 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한 조정 끝에 주가가 많은 하락을 상승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많은 하락을 보이고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모였겠죠. 주가의 등락이 막 있었다면은 이평선들이 모이지 않았을 텐데 주가의 등락이 작아지면서 이평선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 주가를 좀 보시면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상승 발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락 발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렴이 됐고 1년 장기 이평선 이탈을 하면서 이제 하락 발산이 시작이 돼서 쭉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도 체크를 해보면 하락 발산 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발산 시점 이후에 여기에서 이평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오기도 하고 21선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오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평선들의 하락 방향, 방향성을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가 21선을 손절 잡고 매매를 했다면 내가 짧게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서 혹시라도 손절이 나갔다면 그건 틀린 매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더 좋은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단기 적배열, 정배열 그리고 수렴 안착 구간. 그 말은 뭐냐? 정배열, 역배열에서 이렇게 장기 추세는 역배열인데 단기 추세가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가 가장 매매하면은 유리한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여기서 21선 그리고 5일선, 5일선이 올라타면서 주가가 21선을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고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터치, 투터치도 여기서 또 나오죠. 126일선, 252일선까지 이런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126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중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최고 매매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구간입니다. 손절을 해도 손절은 굉장히 짧고 수익이 나면은 길게 끌고 가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좋은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구간에서 발산, 상승 발산이 이루어지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하락 발산이 이어지고 나서 주가가 수렴을 만들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 중기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구간에서의 종목들을 찾아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존에 매매하던 습관에서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그래서 장기 추세는 하락에서 수렴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하나 둘씩 올라오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항상 반대로 매매한다. 근데 개인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하락하니까 싸지니까 물타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 그 빠졌다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고 수렴하고 상승 구간으로 올라올 때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발바닥, 정말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잡는 거는 나중에 후행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바닥을 잡으려고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이겠지 사면 더 내려가고 또 사면 더 내려가고 하는 지하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시 마시고 무릎에서 사라는 명언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릎이라는 구간이 바로 어디냐? 그 무릎이 바로 요런 구간. 제가 첫 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653. 653 구간이 바로 무릎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 351 구간, 653 구간, 256 구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했을 때 유리한 구간입니다. 왜? 장기 역배열 추세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역배열이 발생이 됐겠죠. 역배열 발생을 했고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수렴이 만들어졌고 다시 63일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653 구간으로 올라오고 거기서도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게 이제 무릎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252일선, 얘는 126일선, 얘는 63일선, 21일선이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얘를 돌파하는 거는 쉽습니다. 맨 막내형입니다. 막내형. 막내형은 한두 번 터치를 하면서 돌파가 되는데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63일선, 126일선. 그래서 셋째 형, 둘째 형까지는 다 내가 정복을 한 이후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른 구간 안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강, 6강 마지막 원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장역단정입니다. 장역단정 653. 바로 장기 역배열, 단기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653 구간에서가 매매하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내일 또 이어서 이평선의 활용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선 발산의 의미와 더불어서 또 불리한 구간, 유리한 구간까지 다양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석열 전문가님 또 빨간맛 수익률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샵 3772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윙 자리 검색식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지급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샵 3772로 5%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깜짝 상품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3일 이용권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우프로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50분 추첨 통해서 3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닥터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일 작은 필승 종목 전략, 다크호스 공략주를 확인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좀 들고 오셨을까요? 두 종목을 들고 왔고요. 한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평선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미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갈 만큼 강력한 힘을 좀 보여준 종목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2E 게임,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인 포켓 배틀스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초기 지금 해외에 흥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평선을 좀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발산 초입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 하락 박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수렴을 하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는 구간이 나왔고 여기서 또 653 자리를 걸쳐서 바로 상한가 이후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발산된 구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시면은 위험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구간에서 다시 좀 눌러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1년 장기 이평선 가장 큰 형을 일단은 제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형을 돌파해놓고 눌림을 받으면서도 주가는 그 251선 1년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요 가장 중요한 캔들은 요 캔들 8월 17일에 상한가 캔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오늘 6,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6,000원에서 5,350원 구간까지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한가 캔들을 지금 현재 오늘 종가부터 약 3분의 1 지점가량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6,800원 현재 만들어졌던 요 상승 구간의 고점 구간을 한번 1차 목표가 체크해 보시고 2차 목표 가격은 7,700원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5,020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요 앞에 만들어졌던 요 박스 상단을 좀 이탈이 박스 상단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 구간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시고 손절가 기억하시고 윗 구간 올라가는 구간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오파스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다음 주가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의 전후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8월 초에도 범야권의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1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그런 정치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현재는 이평선이 한번 발산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발산을 하고 나서 수렴 구간을 여기서 거쳤는데 수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 앞전에 돌파했던 이 박스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가격 6,300원에서 5,820원 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앞에 주가를 좀 넘어서는 1차 목표가 7,050원 구간 조금 짧게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 가격은 7,700원 이게 앞에 고점 부근까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5,200원 라인 여기 박스 하단까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 미투공과 더불어서 오파스넷이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 5시가 되면 또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우성현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하시는 분들 너튜브에서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또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